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난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오셔야지 오해 없이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한 도전을 하면서 이제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맨날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책만 소개하고 또제 얼굴만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새로운 자극을 주신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의 해달님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치킨 너겟 챌린지를 하면서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나름 신선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기회를 주신 해달님 네, 농담이고요. 실은 그래봤자 별건 없어요. 제가 평소와 다른 점이라면은 먹으면서 소개를 한다라는 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통을 끌어안는 것, 그리고 수용하는 것, 기꺼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의 고통을 그러니까 경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 전념 치료 ACT에서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짤막하게 알아보려고 해요. 실은 길게 찍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면은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내용하고 고통에 대해서 나누는데 저 너무 즐겁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고통을 끌어안는 것 수용에 대한 워밍업 정도로 짧게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눌 거예요.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치킨 너겟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고통에 대해서 나눠야 한다니. 우리가 고통의 상황에 딱 마주했을 때 보통은 아주 자동적으로 고통을 빨리 견뎌내거나 빨리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주의를 더 기울여서 고통의 크기를 나누거나 아무튼 이 고통의 상황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들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ACT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대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고통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경험하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전 롯데리아 건데 맛있네요. 내용과 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기꺼이 경험하기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꺼이 경험하려 하지 않으면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꺼이 경험하려고 하면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수용하려고 하면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죠. 참 익숙하지도 않고 낯선 말이죠. 지난번에 7개의 방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지속 노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트라우마 치료에 많이 쓰이는 이제 치료 기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속 노출 치료의 원리가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졌던 경험 때문에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나고 이제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공포에 휩싸이거나 막 불안이 엄습하는 그런 경우에 이분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 물과 관련된 이 경험, 뭐 기억, 생각, 감정을 기꺼이 재경험하고 재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은 즉 과거 이 고통의 기억들을 상상 노출이나 아니면 실제 그 바다에 가서 물에 접촉하는 이런 실제 노출 치료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계속 그 고통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경험을 하려고 하면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고통을 수용하려고 하면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기꺼이 경험할, 기꺼이 수용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기꺼이 너겟을 먹을 준비가 되었고 계속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통제를 시도하는 것을 일단 멈춤. 먼저 내 마음에 어떤 심리적 고통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올라왔을 때 그 고통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전에 시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살아오면서 정말 몇 번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또 감정을 잘 컨트롤을 해서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 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참으면서 지나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제가 많은 방어 기제들을 사용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 상황과 저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인하고 합리화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저의 방법들이 최근에 아이를 양육하면서 정말 터져 나왔어요. 저는 살면서 화라고는 정말 거의 내어본 적이 없는 평화주의자를 이렇게 지향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숨이 꿰꼬닥 넘어갈 만큼 화가 나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우리만큼 굉장히 침착하게 화를 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이가 제가 치카치카 하자라고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반복됐죠? 이건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문제거든요. 소스? 근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초롱성인 줄 알았던 그 분노의 방에 문이 철커덩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통제가 안 될 정도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던 거죠. 애가 분명히 좀 더 놀고 싶어서 치카치카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가 이게 이 아이가 치카치카 안 하는 문제가 제 평생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큼의 문제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제 모습을 스스로 보고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이에게 고통을 줬다 라는 생각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자괴감도 들고 막 너무 힘들었던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고통의 자리를 너무 허락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통이라는 감정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차단했던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가 너무 감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제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썼던 그동안에 정말 많은 그런 방어 기제들이, 건강하지 않은 방어 기제들이 또 다른 고통을 불러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겟은 맛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마음에 뭐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든지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멈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감정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일단 멈출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통을 끌어안는 법, 그 수용에 대해서 ACT에서 이야기하는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워밍업 작업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고통의 상황에서 느끼는 자신의 경험, 그 감정이나 그런 경험들을 자동적으로 막 피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거나 어떻게 빨리 변화시키거나 하려고 하지 않고 더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나의 경험을 들여다보라. 더 주의를 가져서
깊게 한번 주의를 가져서 더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가 통제하려고 했던 이전의 방법들 부인한다든지 뭐 회피한다든지 합리화한다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방어기제 말고도 뭐 술을 마신다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고가 흘러가기 전에 회피를 해야겠다. 우리가 뭐 회피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생각이 자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가기 전에 알아차리고 일단 멈추어라 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너겟 먹으면서 영상 찍어봤는데 그냥 찍을 때보다는 훨씬 긴장이 덜 되네요. 주위가 많이 분산돼서 그런가 봐요. 입은 먹고 손은 이걸 찍고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재밌네요. 해달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갖고 근데 이게 치킨 너겟을 20개 이상 먹어야지 다음 사람을 지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백고래가 20개까지 백고래가 안 돼가지고 저는 오늘 저 혼자 맛있게 먹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할 것입니다. 소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